자,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동안 주 공연지였던 아시아와 남미에 이어서 이번엔 방탄소년단 사상 첫 번째 유럽 투어가 확정됐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이들에게 좁은 시장이겠죠.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의 내일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꿈의 차트로만 여겼던 빌보드 차트에서 3개월 연속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진입했고요. 전 세계 주요 차트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유엔에서도 그 영향력을 주목할 만한 우리의 글로벌 슈퍼스타입니다. 이제 정면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마치고 제가 방탄소년단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마이크를 주세요. 자, 우리 팬분들 만나셨으니까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둘, 셋, 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사진 더 찍게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사진 더 찍을 수 있게. 아, 정말 팬분들이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자, AA에 참석하신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첫 회 AA에 참석하고 두 번째인데 굉장히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왔으니까 또 굉장히 또 즐겁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저희 공연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혹시 방탄소년단이 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날씨가 일단 매우 춥기 때문에 네. 소소한 핫팩? 핫팩 핫팩 주고 싶고요. 핫팩만 해도 또, 상당히 좋죠. 네, 또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네. 저희의 무대로 아주 뜨겁게 달궈드리겠습니다. 무대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 정말 방탄소년단 엄청난 열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연말 잘 보내시라고 마지막 인사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쨌든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대를 방탄소년단의 인사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